기도합니다. 우리 홍임용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이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로에서 로마 교회에 던졌던 메시지 25절, 26절, 27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의 길도 이렇게 전달하겠지만 우리 장모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렘넌트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보고 붙잡고 깨닫고 누려야 될 복음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고등부 사역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먼저 렘넌트 때 복음을 얼마만큼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렘넌트들과는 조금 복음을 체험하고 누린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를 실제로 보고 체험한 분들 아닙니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거의 그러니까 위에 세대 분들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12가지 문제를 경험했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졌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험, 체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가지 문제 속에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7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동삼제일교회.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기 장로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 교회 류목사님 오시고 다락방 처음 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류목사님 직접 오시는 다락방. 실제로 우리 집에 오는 다락방에 저희 친척도 있었고 아시는 집사님도 있었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너무 어려서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다락방에 오셨던 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 그때는 공황장애란 단어가 없었으니까요. 공황장애로 경험하던 저희 친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또 목사님이 예화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점쟁이가 이혼하라 이혼해야 된다 해서 이혼의 위기를 만난 분이 다락방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말하자면 제가 자연스럽게 본 거죠.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운명이 바뀌는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봤느냐? 다락방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무엇을 봤느냐? 잘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제가 봤던 게 아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믿어졌습니다. 제가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제가 이렇게 렘넌트 때 저희 집에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계속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다락방 사역하시는데도 저희 집 안에는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저희 아버님 계속 도망다니고 집에 안 계시고 집에 오시면 매일 싸우고 심각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집에 와보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봤기 때문에 믿어졌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왜 해결했는지 보았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문제가 있었는데 진짜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경제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렘넌트 시기에 저한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거 두고 기도하고 한번 너무 저희 집안에서 부모님 싸우시길래 뭐라고 했거든요. 중학교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면서 왜 싸우냐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렘넌트 시기는 영적 문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보고 깨달아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안 그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 말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말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죠.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 문제죠. 이 원죄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문제를 속에 빠져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 근본 문제를 사단이 전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틀, 올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도 똑같습니다. 왜 네피림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였다는 얘기죠. 아름다워 보였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더라.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따라갑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면 렘넌트들 사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올려서 널리 알리자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멋있어 보입니까? 렘넌트 눈에는 멋있어 안 보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게 멋있어 보이지.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 사단이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으로 우상 전략. 그렇죠. 특히 렘넌트들한테는 아주 크게 우상 전략을 문화로 사단이 파고듭니다. 맞잖아요. 문화만큼 렘넌트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없죠. 이 문화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제일 크게는 핸드폰, 그 연예인, 미디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말고 그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빠지는 것, 그게 우상이죠.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여섯 가지 운명으로 똑같이 렘넌트들 현장에 이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떡해요? 이렇게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완전히 잡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멋있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빠지도록. 결과는 저주와 재앙 상태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결책,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게 없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대로 우리 장모님 포럼해 주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어졌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재앙을 도말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해결책, 모든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 주셨죠. 모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존재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은 우리 시민권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 축복 왜 주셨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하라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축복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12가지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고 렘넌트 때 믿음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질 것인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락방을 통해서 저희 고등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이 잘 안 돼 있어서 다락방부터 다시 회복하려고 사역 중에 있습니다. 렘넌트 기관에서만 다락방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렘넌트를 봅니다.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정가정마다 기관기관마다 다락방, 다른 다락방이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다락방,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지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들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게 나아가서는 체험되어지게 되죠. 성전 건축도 앞두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은혜로는 은혜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질 시기에 우리 강단 말씀이 사복음서로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근데 왜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사복음서가 강단 말씀으로 나올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운동, 그게 있어야 시작되어져야지만이 사실은 성전 건축의 밑바탕이 깔려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마다 다른 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자분들의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저히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나의 복음이 내 현장과 내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성전건축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